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전대한 데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남대가 있어서 그쪽이 건축 규제가 있고 농촌의 이제 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에 나와서 다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일단 나무가 크고 건물들이 좀 풍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풍경 전체가 약간은 초탁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쭉 둘러싸진 분지처럼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건축주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집을 짓기로 원했고 주택은 그 자연 속에서 밑에 있고 아래층 있고 아래층은 좀 거실 식당 부엌의 공공적인 위치에 조금 이렇게 생활 공간 위치는 앞쪽으로 놓여 있고 주거는 뒤 방하고는 이렇게 뒤쪽으로 위치 쪽으로 있고 그런 어떤 그리고 그 안에 고요한 어떤 풍경을 담으면서 그내 외부의 어떤 관계성을 잇는 거 저희는 약간 동네 쪽으로 건물을 나왔어요. 주택은 이제 산 쪽으로 놓고 프라이빗한 거. 약간 포기한 교회는 이렇게 약간 마을 쪽으로 나왔고 그리고 가능한 교회는 더 존재 주택보다 더 존재감을 업체면서 좀 열려 있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주택은 이게 동선이 쭉 연결돼서 실내로 연결되는 방면에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건물이 나눠져서 각각의 어떤 엘리먼터리 독립적인 것들을 어떤 공간으로 통합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외부 건물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이 훨씬 더잘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생각을 보면 동네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항상 교회가 들어간다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어떤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동네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건가 그리고 농촌 풍경하고 어떻게 어울릴 건가 주민들을 위하는 어떤 장소로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집합체로서 모임의 장소로서 그런 것들은 바닥을 디뎠을 때, 콘크리트 디뎠을 때, 약간의 마사, 왕마사를 디뎠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촉감까지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소리는 부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공의 어떤 소리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극적인데, 자연의 소리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청의 물은 사실 저 멀리 보이는 물인데, 그 물을 연상해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정말 손에 닿는 물들을 감성적인 정말 바로 옆에서 물을 담그는 것들 그런 걸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마음을 평화롭게 저는 교회라는 장소는 만들었지 교회라는 기능을 만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 사람들이 좀 여기 와서는 좀 고요히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 볼수 있는, 자기 내면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들고, 속마음을 순수하게 털어놓는 장소, 내 내면을,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살기 위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 의도가 드러나지 있고, 형태가 드러나 있지 않고 팬시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금 느리게 가고 조금 사람들을 좀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좀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더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우리 한 100년 지난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정제됐을 때 그때서는 아마 훨씬 더또 다른 어떤 그런 표현적이고 근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